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김없이 이 평화의 날, 행복의 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무슨 단위로?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기가 나는 아들이 뭐 아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을 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합니다. 내가 너를 너에게 섭섭하게 하고 야단치고 또 너를 마음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거든요.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할까요? 뭐를 내가 해주면 아들이 그걸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까? 그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를 해요. 그 내 말 안 듣는 아들, 정말 때려주고 싶은 아들, 그런 아들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 사달라는 거 사주고, 용돈 달라는 거 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하신, 우리를 뭘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요한 3장 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얼마나 사랑을 하셨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해하시겠죠? 예. 하나님을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우주의 우주 전체의 상속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사생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내가 아버지다.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걸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들에게 내가 네 아버지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까닭이 뭐예요? 사랑. 아기 주마. 아니 그보다 더 먼저 근본적으로 부자가는 아버지가 아무리 나쁘고 아들이 아무리 나빠도 끊을 수가 없어요. 부부가는 이혼할 수 있죠? 이혼할 수 있죠? 부자가는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혼할 수가 없죠.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보는 집들이 많던데요. 안 보면 보건 간에 끊을 수 없다고 관계를.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방식을 오늘 아침에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저쪽 할머니 아들이 노름을 좋아해가지고 방을 다 치치를 빼가지고 가서 노름을 하고 엄마가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저녁마다 가서 그 아들에게 전화를 한대요. 또 전화하면 답이 없고 또 전화하면 답이 없고 끊임없이 전화를 한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 끊을 수가 없어. 어떤 죄 범죄로도 끊을 수가 없어. 아이고, 어떤 죄로도 부자간의 관계 끊을 수가 없어. 어떤 사건으로도 어떤 잘못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그래요. 나하고 너는 끊을 수가 없다. 아멘.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너도 못 끊고 나도 못 끊는다. 그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키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른 이유들은 그 다음이에요. 네, 제가 아까 무슨 생각을 했어요? 금방 생각하는 거. 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 십자가 노래도 많이 부르고 성경에 많이 나오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는데 십자가를 그 노래 부르면서 살아봤는데 십자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방금 여기서 앉아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1억을 빌려줬어. 빌려주라고 다 물릴 텐데 빌려줬어. 그런데 이 사람이 떼먹었어. 떼먹었다고 또 1억을 빌려줄 수 있어요? 안 빌려주죠? 절대 안 빌려주죠. 저한테 예를 드세요. 손님한테 예를 들지 말고. 아니 손님이 처음 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 또 그걸 사실 알아듣지 말고 돈 1억을 떼먹은 사람한테 또 안 빌려주죠? 근데 저쪽에서 또 꺼달라고 그랬어. 사람들이 있던데 또 꺼달라고 그래? 떼먹어 놓고? 네.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 봤어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네. 그런데 돈 1억을 빌려주고 떼먹었는데 이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못 갚아서 얼마나 괴로울까 하고 아마도 실패한 모양이다. 이렇게 빌려가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실패한 모양이다. 그래서 돈만 다 없앤 모양이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이걸 또 빌려줬어. 자, 또 한 가지 이야기 합시다 하겠습니다. 누가 내 아들을 죽였어. 그런 사람에게 내 둘째 아들을 잘 길러다오가 불타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을 죽였는데 그놈에게 내 둘째 아들을 좀 잘 길러달라고 맡길 수 있냐? 없죠? 없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 우리인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냐고. 죄인이야, 죄인. 나는요,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라 그러면요, 그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요? 나에게 죄를 지은 나쁜 놈인데, 내가 어떻게 그 놈을 위해서 죽냐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누구에게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무리 뭐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아닌 척하고 뭐 의로운 척해도 계속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고. 아니 착하고 우리가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실 수 있겠지요. 우리가 죽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 같은 나쁜 놈, 정말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죽냐고. 죽을 명분이 없잖아요. 죽을 명분이 없는 거야.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의 심각성은요, 심각적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십자가 그겁니다. 십자가. 내가 하나님께 죄만 짓고 살아왔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죽으신다. 아,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이유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나빠도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 이거예요. 아버지라고. Yeah, our pastor's preaching is not easy to translation. He's very high. My English is so poor than his preaching. Okay.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밝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God wants to 우선 짧게 그걸 말했어요. God wants to understand how much He loves us, and so that's why He make us His children.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Why He asked us to call me your father? 아무리 나빠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Because even though how much, you know, 아버지가 아무리 나빠도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끊어집니까? 아버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죠? 안 끊어지죠? 끊을 수 없죠?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부부간은 끊어져요, 부부간은 끊어져요. 이혼하면 그만이야. 근데 부자간에는, 또는 모자간에는 끊어지지 않아요. The son is too badly cannot connect the connection with the father. 끊을 수가 없어요. 모자간이나 부자간은.
with the father and with the mother cannot cut the relationship.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너의 관계는 부자간이다. So that's why the Lord said us, you and me is the father and son. 네가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도 나와 너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 Even though you did badly, but I cannot cut with you the relationship.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이게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관계를 끊을 수 하나님도 못 끊는다 이게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 해도 아버지가 부자가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Yeah, even though the human beings we cannot separate, but with Lord we cannot really cannot cut.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겁니다. So that's why we have to call to the Lord is our Father. 뭐 하나님 이름이 뭐 많잖아요. 뭐 창조자, 능력자, 전능자, 무슨 전지자 뭐 많아요. God's name is so many, the Creator or everything,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e is our Father. 그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을 많이 부른 이름이 뭐예요? Yeah. 아버지. Jesus called many times, "Oh my Father." 예수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제1번이에요. Yeah.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음. We have to learn from the Jesus. The first one is he called to the Lord is my father.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의 제1번일 것입니다. It's made the first education from the Bible.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삶. Yeah, we have to call to the Lord.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Even though we make him the disappoint many times. 탕자가 나가서 탕자. 응? 탕자가 영어로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나. 프리디컬 산? 탕자. 프리디컬 산. Even though the prodigal son go out. 근데 돌아올 때 뭐라고 돌아왔어요? When he come home, what did he say? 돌아올 때 뭐라고 하고 돌아왔어요? 내가 어디로 가라고? 가리라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랬어요. I will go to my father's house. 근데 그 다음 말은 또 뭐예요? What was the next? 그 다음 말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리라 해놓고 출발해놓고 내가 가서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종이라고 해주십시오. 종삼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I will go and I will be his servant. 그럼 마음이 출발할 때 마음하고 다르네? 출발할 때 마음하고 아버지 앞에 와서 마음하고 다르네? Yeah, when he the start from the place and when he arrived, his mind changed. 그럼 어떤 게 저 진짜예요? What is real? Second. 세컨드는 두 번째 답은 체면이 없으니 그냥 참아 못해서 한 거고 진짜 마음 뭐예요? Second answer is 아, 진짜 what to be. 진짜 마음은 첫 번째죠. 그러지 진짜지. Real mind is I want to be his son again. 아무리 종이라고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종으로 아버지라 아들이라 하지 말고 종으로 삼아 달라고 말은 했지만 진짜 마음 뭐예요? 아버지가 찾아갔지. 네,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러고 왔잖아요. I'll be your servant, but he's real mine. I'll be your son. 제 아들이 착한 아들하고 둘 때 나쁜 아들하고 죄 지은 아들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착한 아들은 아들로 삼고 생각하고 죄 지은 아들은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아니에요. If the father have two sons, one son is good, but one son is the sinner. If how the father will think about four? 그러면 가짜 아버지야. 그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If the father don't love the sinner, he is not real father. 우리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아버지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는다. 그걸 보았다고 He didn't destroy us. Give up us. 그러면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은 또 죄를 맨날 또 죄를 짓고
살까 봐서 그만 하면 안 돼요? If like that we get sin again and again again, no. 앞으로 죄를 짓더라도 설령 더 큰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Even though he cannot sin again and again, but his father is his.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부다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끊을 수 없어요. Even though we got many sins, so he even though we cannot cut each other like that, the future too.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Because we are the father and son's relationship. It's important. 이해하시죠? Do you understand?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사는 마음입니다. This is the real faith. 자, 의인만 믿을 수 있고 죄인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If only can believe the righteous people to the Lord. 그 하나님이 아니야. He's not God. 성인만의 하나님이고 악인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Only for the righteousness people. 그 하나님이 아니야. He's not God. 가짜 하나님이야. He's not God.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으로 그렇게 예? 그러다 말해 이 전하고 예 가짜 하나님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Sometimes 소위 뭐 완전주의자들 Sometimes 또는 뭐 이상한 예? 훌륭한 목사들 Many people misunderstand about 하나님 가짜 하나님으로 만들어 소 의인 참된 신자 정말 그런 사람만 자녀라고 그러고 그 못한 사람은 자녀 아니라고. Many false prophets tell us that.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 If you don't have righteousness, you cannot be his son and daughter. 자, 아버지는요. 나는 내가 이 아버지로서의 위치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완전히 그냥 달라지더라고요. My position. Was changed from one point. 내가 아이들을 내 아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을 때의 아버지하고 And I have a duty for the take care of my son and daughter. 내가 아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없어진 이후에 내 아버지의 위치하고 After that dad got married old and leave the house. The apple my duty was different. 완전히 달라진 거야. 그냥 황당했어요. 그때 얼마나 황당한지 내가 설 곳이 없더라고. I was so sad because I couldn't help for them more. 내가 어디서 뭘 어디로 가야 그걸 잃어버려 다시 말하면 내가 갑자기 나를 잃어버린 상실한 상실감을 느껴지더라고. I feel like I lost all things. 상실감을 느끼더라고. 그래서요, 아 진짜. 뭐 황당하더라고. 내가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것도 모르겠더라고. Yeah. 더 이상 내가 왜 살아야 되냐? Sometimes 그걸 모르겠더라고. I have to leave. I confused my life. 이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책임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Our Lord? No. To like me? No, never.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느끼시고 계십니다. 영원히. He is forever will take care of us. 그러니까 eternal father야. God is eternal. 그래서 eternal father라고. So that's why he is our eternal father. 이해하시죠? Do you understand? Yes, yes. 아들이 뭐 아들이 진임으로 살아갈 만큼 되면 아버지가 안 되는. 그런 아버지 책임감이 없어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If the son can stand alone at that time 나는 Lord didn't give up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뭐 이런저런 다 뭐 우리 집 사람 만났을 때 뭐 결혼했을 때 무슨 또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내가 뭐가 됐을 때 내가 무슨 명예나 칭찬 받지도 못했지만 가끔 한 번씩 받을 때 뭐 이럴 때 또 뭐 무슨 내가 뭐 집을 지었을 때, 뭐 책을 읽었을 때, 내가 행복감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any chance to feel happiness?
행복감을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일과성 행복감이었어. But it was one second. 이래요. 지나가면 그만이고. 인순간. 일시적인 행복감이었어. It was. 그런데 지금 내가 당신이 일생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신경원 목사님이 그래서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신경원 목사님한테 일평생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언제였냐고 물었어. But if you ask me, what was your most happiness? 그러니까 신경원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One of the pastors said like 생각도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들하고 같이 마지막으로 칼국수 먹던 때래요. That it was the time with my son, I eat with my son the noodles. 식당에 가서 아들하고 단둘이서 같이 칼국수 먹을 때 it was 아들이 그걸 아주 맛있게 먹을 때 when he eat 그것을 delicious를 그것을 보면서 느낀 행복이 him it was very happy. 그 행복함이 자기 일생의 최고의 행복함이었다고 죽기 전에 얼마 전에 말했어요. It was most happiness for me the pastor said. 신경 목사님 아세요? Do you know that Pastor Shin is very famous in Korea. He was, he passed away already. Passed away. Korean Union Vision President. 그것이 틀, 그것이 내 마음이더라고. 나도 그래, 나도. Was like me. My heart like that. 아내가 나한테 잘해줄 때보다 아들이 나에게 잘해줄 때 훨씬 행복함을 느껴요. When my wife doing well to me, then my son doing well. It was more happy. 내가 아내에게 돈 줄 때보다 내 아들에게 뭔가를 돈을 좀 줄 때 더 행복해요. When I give some money to my wife, then when I give some money to my son. 아내한테 줄 때는 할 수 없이 주고 무서워서 주고 뭐 그러잖아요. Sometimes. 근데 아들한테는 안 그러거든. Yes. I love my son more. Like that. 아버지가 괴로울 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So I want to say to you how the Lord love us. I explain like this way, this way, this way. 이해하시죠? Do you understand about my heart? 또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가 가장 괴로울 때는요. 언제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장 괴로울 때. When is the father most difficult time? 아들이 아버지를 싫어하고 불신하고 그럴 때. The father doesn't like, the son doesn't like the father. When the son doesn't like the father. 그럴 때 아버지는 죽고 싶을 것입니다. Like that time, the father wants to die.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상실한 거예요. He lost all hope. 우리 마지막 아버지가 바라는 마지막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The last hope. He will 아버지로 아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실망을 받을 때 from the 갈 곳이 없는 거예요. From the son, the father is 그러겠죠. 로스 당신 아내에게 버림받으면 또 딴 남자 딴 여자하고 살면 되고. 근데 아들에게 버림받은 아버지는 갈 곳이 없어요. If the wife and husband make a good, not so good relationship, can divorce, but father and son cannot separate. 이해하시죠? Do you understand about that? 이해하시죠? 그게 부자간의 관계야. 지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I want to explain about the God and us relationship.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고 멀리할 때 하나님 의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하나님, if we don't believe him, how he will feel about that? 어떤 심정이겠냐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정을 하세요. 나를 믿어. 나를 믿어. So 나를 믿어. 나는 네 아버지다. Our Lord ask us, please believe me. Believe me. Follow me.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안 믿으면 괴로워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우실까요? If we don't believe him, how 하나님 죽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 죽고 싶을 거예요. 세상에서 시간 거의 가장 불행한 일은요. 불행한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불신과 무신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죽지는 좀 두려워. 아들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어요. 아들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다. 두려움 없이. 예수야.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오늘 11시 때 조금 하고 다 못한 거 오후에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오후에 다시 합시다. 이거 다시 쓰셔야 되죠. 예. 예수님은요. 찍어놓고. 예수님은 저 12살 때 자기를 찾은 잃어버렸다고 찾아온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알지 못했습니까? 그랬어요. 누구 앞에서요? Jesus when he lost him, when he was young. 자기 아버지 어머니 육사 앞에서 그런 말 했다고. 아,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ime is too short, so we need to study more. 사단의 목표는 뭐예요? 사단의 하나님의 그 풍성을 발라시키는 관계를 끊는 거. 관계 끊는 거. 우리와 우리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풍성을 복귀시키는. 네. 아버지 나쁜 놈이, 아버지 나쁜 놈이다. 네 진짜 아버지 아니다. 뭐 이렇게. Satan's great purpose is cut the relationship we and Lord. 하와 되었잖아요. Satan's. 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네 아버지는 가짜 아닙니다. 진짜 아니다. 거짓말쟁이다. 뭐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것이 사단의 변화입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끊어. Satan's goal, the relationship cut with us to the Lord. 그게 사단의 목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Deceive us. 하나님은 뭐 좋은 하나님이 아니다. He's not so good. He always is terrible.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그러면? Then what is the 그런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깨워지는 관계를 사단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Jesus wants to connect again the broken relationship. 어떤 방법을 회복시켜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회복. 위해서. What kinds of the best soul?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He died for us. 그런 아버지라고. Us to the Lord.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도 알았을 나를 알았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걸 보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 Jesus said, if you know me, if you understand me, you will understand the Lord. 아버지를 모르는 것은 나를 모르는 거다. Jesus said,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If you see me, you see the Lord. 이쪽은 시간에서 Yeah. In the afternoon, you will study more.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Okay, Heavenly Father.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giving us your good messages.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When we call, you are my father. 정말로 부르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Lord, let us call every time.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할 때 Even though we are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Lord, let us repent. 눈물을 흘리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Let us tear.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Jesus name. Amen. 제가 아직도 이 한글을 영어로 빨리빨리 바꾸는 그냥 애국 가서 안 살아봐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오케이 오늘.